바르셀로나 여행을 마치고 지중해 한 도시 타라고나로 왔습니다. 타라고나는 금투사 스파르타쿠스의 배경지가 된 곳인데요. 고대 로마 시대 때는 타라고나가 지중해 해안 도시 중에 두 번째로 번창한 도시국가였다고 전해집니다. 지금은 그때의 명성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유물과 중세 시대의 유적들이 그대로 잘 보존된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직까지 아시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도시라 여행을 하는 동안 아시아계 여행객들을 한 명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. 2002년 평양카페가 알려지면서 한국 여행객들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는데요. 아직도 스페인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관광지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라 도시를 여행하는 동안 한적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. 지금은 사라진 전차 경기장 위에 중세 건물이 들어섰고 그 거리를 따라 끝지점에 타라고나 대성당이 있습니다. 타라고나 대성당의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했고요. 성당 내부의 정원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으로 기억됩니다. 타라고나에는 또 다른 볼거리가 있는데요. 도시 북부 약 2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악마의 다리입니다. 원형 상태가 잘 보존된 그곳은 로마 시대 때 수로를 사용했던 곳이라고 전해집니다. 악마의 다리를 둘러보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타라고나가 왜 멸망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. 아마 수로를 통해서 공급했던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스파르타쿠스의 배경이 된 금투사 연습장은 타라고나 원형 경기장과 지하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특별해 보였습니다. 로마시대 군사령관 로저드 루리아 기념비가 있는 지중해 발쿠니 공원은 타라고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. 원형 경기장에서 떠는 일출은 타라고나 여행의 기억을 더 오랫동안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. 도시의 형태가 수천 년에 걸쳐 바뀌어진 모습을 보며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.